왼손부터 마스터하고 또 오른손 마스터하고 양손으로 갑니다. 이렇게 왼손, 오른손, 양손 이렇게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 금세 10인을 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칩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왼손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채를 거꾸로 잡고 이렇게 바닥을 쳐 보십시오.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샤프트는 지속적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떨림으로 칩샷을 하는 것입니다. 채를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바로 잡아서 이 떨림을 기억하면서 네, 살아가십시오. 자, 백스윙과 다운스윙이 있고 피니시는 없습니다. 즉, 헤드를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헤드를 돌리지 않고 끌면 됩니다. 예, 끌면. 자, 제가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스윙에 그저 왼손 끕니다. 단순하게 버틀을 끌면 칩샷은 완성이 됩니다. 자, 왼손으로 간단하게 먼저 숙달을 합니다. 왼손을 먼저 숙달하면 칩샷은 어느 정도 지금 보실 바와 같이 방향성이 아주 좋습니다. 방향성, 골프에서 방향성 하나만 해결된다 해도 굉장히 좋겠죠. 자, 일단 50%는 완성이 된 겁니다. 다음은 오른손입니다. 자, 오른손도 동일하게 거꾸로 잡고 한번 바닥을 쳐봅니다. 바닥을 쳐보시죠. 똑같습니다.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렇게 치는 겁니다. 샤프트 떨림으로 백스윙에서 임팩트. 피니시는 없습니다. 페이스가 항상 일정한 거죠. 자, 오른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칩샷 하는 느낌을 잘 모르시겠으면 클럽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십시오. 마당에 가면 풀이 있습니다. 풀에 있는 뿌리를 캐낸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칩샷을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손이 완성이 되고, 오른손이 완성이 되면, 바로 양손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손에서 지금 저희들이 칩샷을 하는 거 봤는데, 칩샷으로 컵의 칩샷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공을 히팅해서, 공이 굴러가서, 자연스럽게 정지하는, 즉, 중력에 의해서 정지하는 러닝 어프로치 같은 것은 이제는 잊으십시오. 칩샷은 아주 강력한 백스핀을 만들기 때문에 칩샷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백스윙 스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클럽은 공과 지면 사이를 정확하게 인서트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클럽은 공 밑을 정확히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을 치면 이렇게 백스핀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스핀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백스핀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공을 치면 정확하게 거리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가까운 자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백스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공이 떨어지면서 백스핀이 먹고 백스핀이 그린을 물고 바로 핀 옆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방향이 좋은 칩샷을 어떻게 거리를 통제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거리를 통제합니다. 첫째는 임팩트 파워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은 동일하고, 백스윙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상태에서 임팩트 크기로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10m. 피니시는 없습니다. 피니시는 없습니다. 임팩트를 가해서 강력한 백스핀을 만들면 그것으로 칩샷은 족합니다. 이것이 10m. 20m는 임팩트 힘을 가하는 힘을 더 가해서 이렇게 쳐줍니다. 자, 여기서 왼손을 먼저 하고 오른손을 나중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자, 왼손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왼손은 왼손 끌고 가면 이 정도의 왼손으로 갑니다. 몸은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 오른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오른손을 하게 되면, 네, 왼손과 오른손은 갭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임팩트 자세를 미리 만들어서 왼손과 오른손이 마주치도록 그만큼 히프와 몸을 턴시켜줘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왼발에 체중을 걸고, 단순히 버트만 끌어주면 공은 정확하게 다운브로가 되고 백스핀이 만들어지면서 칩 샷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더 보이겠습니다. 강력한 임팩트입니다. 자, 또 하나는 백스윙의 크기를 가지고 거리를 조절합니다. 자, 10m는 오른쪽 허벅지입니다. 이 정도 되겠죠? 네, 20m는 지면과 수평입니다. 자, 10m 먼저 한번 보이겠습니다. 네, 20m는 지면과 수평입니다. 네, 30m는 허리 높이입니다. 자, 이렇게 임팩트를 이용해서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 하나, 백스윙 크기를 이용해서 거리관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칩샷을 연습한다면 무난하게 핀에 붙일 수 있고 칩인을 실 수가 있습니다. 후자에 설명한 백스윙 크기로 10에서 30m까지 하는 칩샷은 차후에 설명드릴 스윙에 밀접하게 연결됐으므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프로치에 대한 칩샷에 대한 레슨을 들었는데요. 또이 칩샷만 갖고 또 드라이버 스윙까지 연결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연습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점을 좀더 유의해서 들으면 좀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까요? 네. 지금까지 배운 칩샷 자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드라이버까지 한 스윙으로, 한 가지 동작으로 드라이버까지 마스터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스윙을 할때 복잡하죠. 백스윙, 피니시, 임팩트 너무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간단하고 아주 간략하게 스윙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복잡한 스윙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칩샷에서 드라이버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50 스윙을 아셔야 됩니다. 자, 50스윙을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0스윙입니다. 50m 샌드웨치로 50m 브랜스윙입니다. 자, 백스윙. 자, 지금 먼저 지금 백스윙하고 피니시하는 제 손동작을 먼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백스윙과 피니시하는 제 손동작을 먼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동작과 손동작. 자, 다음은 제 하체. 오른발과 왼발과 히프를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0m 스윙입니다. 50 스윙. 자, 제 오른발과 왼발 히프를 잘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동작이 샌드위치 50m 보내는 스윙입니다. 이거를 50 스윙을 하겠습니다. 이50 스윙만 완성하면 여러분들 드라이버까지 무난하게 간단하게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스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50m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백스윙과 임팩트와 피니시를 알아야 됩니다. 백스윙은 세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자, 제가 백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그립을 밀어서 샤프트를 세우십시오. 이것이 1번입니다. 샤프트를 세운다는 것은 업라이트 스윙을 하겠다는 거죠. 업라이트 스윙은 왜 좋냐? 자, 보시면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궤도가 아주 정확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업라이트입니다. 예, 이것이 업라이트입니다. 자, 샤프트를 세우기만 하면 업라이트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죠. 공은 바로 가격이 됩니다. 자, 채를 샤프트 한번 눕혀볼까요? 예, 눕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흔히들 많이 눕히죠. 백스윙에서 많이 눕힙니다. 이렇게. 예, 자, 이때 임팩트까지 다가오는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크를 그리게 되죠? 자, 아크를 그리게 되는 것은 공이 오른쪽으로 푸시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왼쪽으로 닫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백스윙이 업라이트 될수록 좋다. 플랫 될수록 안 좋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체중이동입니다. 체중이동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임팩트가 됩니다. 바로. 예, 바로 임팩트가 되죠. 그런데 체중이동을 하게 되면 뒷땅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 뒷땅을 치지 않는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뒷땅을 치는 클럽 헤드를 정확한 임팩트 포인트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들한테는 스윙이 어렵다 하는 결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결론은 체중이동을 하지 말합니다. 체중이동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지 말랍니다. 자, 오른쪽 겨드랑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제인 업라이트 스윙을 하라에 위배가 됩니다. 왜? 겨드랑이 붙였기 때문에 스윙은 계속 백으로 돌죠. 자, 백으로 돈 것은 어차피 임팩트 순간 이후에 공을 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예, 턴이 돼야 됩니다. 임팩트 이후에 헤드페이스가 돌지 않아야 길고 긴 임팩트 존을 만들 수 있는데 백스윙의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임팩트 존에서 아주 험난한 방향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칩샷 배울 때 방향성이 좋다고 배웠는데 이 백스윙에 인해서 이제 방향성의 문제를 갖게 됐습니다. 두 가지 복잡한 거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업라이트를 하시겠습니까? 플랫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임팩트는 업라이트 된 스윙을 그대로 갖다 대고 샤프트와 왼손 팔꿈치 전체가 일직선이 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백스윙 일직선, 백스윙 일직선. 자, 나머지 임팩트 존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 칩샷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금배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칩샷을 배웠기 때문에 임팩트는 이미 마스터된 겁니다. 자, 다음은 피니쉬입니다. 임팩트 된 클럽을 어떻게 피니쉬로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다섯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금세 이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른발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른발톱은 이렇게 발톱으로 정확히 직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발톱으로 쓰되 이 맨 발은 목표와 정면으로 직각을 써야 됩니다. 이 오른발이 잘못되면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서 결국은 여러분들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왼발톱입니다. 왼발톱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완벽하게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모든 발톱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번 신을 벗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됨으로써 발바닥의 이 지점이 땅에 닿게 됩니다. 예. 왼발 두 포인트와 오른 발톱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 거죠. 세 번째는 왼쪽 히프입니다. 자, 히프가 턴하다가 정지하게 되면 손은 바로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하게 되면 역시 방향의 문제점이 나오게 되죠. 회전하지 않으면 방향은 좋습니다. 몸이 회전하는 거죠. 자, 몸을, 히프를 120도 이상 돌리십시오. 과감하게 돌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네 번째는 왼쪽 팔입니다. 자, 왼쪽 팔은 샤프트가 임팩트 순간에 일직선이 된 것을 그대로 끌고 오십시오. 네, 끌고 오고 겨드랑이는 90도 이상 띄우십시오. 자, 이렇게 왼팔과 클럽을 그대로 끌고 오시는 것은 몸통 회전입니다. 몸통이 회전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방향성과 거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몸통 회전은 회전판이라고 하여 왼쪽 귀, 왼쪽 어깨, 옆구리, 헤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헤드업입니다. 헤드업. 많은 레슨에서 헤드업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헤드업 하죠.
이렇게 되죠. 헤드업하지 않으면 아크가 엄청 적어집니다. 이것이 헤드업하지 않은 자세죠. 자, 이 자세에서 제가 이 클럽을 기준해서 왼팔을 뻗어보겠습니다. 자, 또 머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아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귀를 당겨서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왼쪽 귀와 왼쪽 어깨, 옆구리와 힙을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용해서 피니시를 취하면 백스윙과 피니시가 아무리 낮고 아무리 높아도 항상 일관된 간단한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샌드웨지로 50m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스윙 구호를 붙여서 반드시 그냥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 턴. 턴이 뭐냐? 예, 헤드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턴돼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샌드웨지로 50m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샌드웨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1단계를 기억하십시오. 1단계요. 자, 세우고 1단계입니다. 50m 나가면 예, 베르그시죠. 자, 여러분들 이 50m 스윙은 여러분들의 골프 스윙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은 금세 스윙을 마스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칩인으로 여러분들이 어프리치 단계에서 어프리치 자신이 생기고 또 이렇게 50스윙으로 스윙이 마스터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골프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70m입니다. 동일한 백스윙과 동일한 피니시를 가지고 회전판의 턴에 의해서 70m를 쳐보겠습니다. 자, 세우고 턴. 자, 다음은 회전판 3단 기어입니다. 3단 기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 속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50, 70, 90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회전 속도를 만드는 거죠. 제 머리를 아주 유심히 보십시오. 저는 헤드업을 권장합니다. 헤드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세우고 90m입니다. 3단 기어입니다. 백스윙을 더하지 않고 피니시를 더 크지 않고 제가 110m 도전하겠습니다. 샌드웨지 110m 괜찮지 않은 거리입니까? 예, 110m. 제가 팔에 힘을 주지 않고 또 팔에 강력한 회전 속도를 갖지 않고도 공은 훌륭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든 50m 스윙을 가지고 아이언부터 우드, 드라이버까지 한 동작으로 예,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언과 우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드라이버로 예,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 기어입니다. 50m 스윙 1단 기어. 자, 세우고 턴입니다. 자, 세우고 턴. 이렇게 샌드웨지 50m 스윙 가지고 드라이버 1단 기어 50m 스윙하면 공은 70m 정도 나갑니다. 70m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100도 나가고 130, 150도 나갈 겁니다. 50스윙으로 왜 70이 중요하냐? 몸에 회전하는 속도와 모든 몸의 요소를 다 만들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 헤드가 스퀘어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스퀘어를 모르면 드라이버는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70m를 숙달한 다음에 90m로 가십시오. 70m 그리고 샌드 웨지 50m 스윙은 정말 시간 나는 대로 많이 하십시오. 자, 드라이버로 2단 기어 70m 스윙으로 100에서 130m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세우고 100에서 130m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2단 기어. 다음은 3단 기어입니다. 3단 기어는 150에서 170 정도 나갈 겁니다. 자, 세우고 예, 제가 긴장을 해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일단 3단 기어로 170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4단 기어로 200m입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스윙은 아주 간단하고 간결한 스윙입니다. 세우고
예, 방향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 친 공은 전부 페어웨이 안착합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속근육을 이용해서 300m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세우고 예, 턴입니다. 예, 예, 하프 스윙이다 보니까 예, 300m는 좀 어렵네요. 자, 이렇게 저는 금일 칩샷으로 칩이라는 요령과 칩샷을 통해서 드라이버까지 단숨에 스윙을 마스터하는 아주 간단한 스윙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였습니다. 네. 칩샷을 커버로 잘 배우셔서 평생 즐기고 즐기는 골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레슨 해보셨는데요. 레슨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많은 골프 선수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강조한 것은 여러분, 제발 좀, 예, 칩샷을 90% 이상 연습해라. 그리고, 예, 드라이버와 세컨은 좀 덜 연습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18홀 모두 어프로치해서 팔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귀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칩샷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자세를 가지고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까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